안녕하세요, 유키TV의 유키입니다. 와, 진짜 깜짝 놀란 게 새벽에 비가 왔어요. 잠시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흐릴 것처럼 해가지고 제가 방심을 한 거죠. 창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이 이글이글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의 온도가 48도까지 오른 거예요. 48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 더 햇빛도 쬐고 그러면 60, 7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기겁을 했습니다. 와, 지금 46.4도인데 습도는 25.7도, 다 말라 비틀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차 안에 두지 말아야 될 물건 두 가지를 둔 게 있습니다. 조금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보조 배터리. 그리고 제가 구형 핸드폰을 여기다 두거든요. 아, 조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금 46도에요. 지금 막 차 안이 너무 더운. 지금 에어컨으로 지금 고프로도 렌즈가 오늘은 촬영하다 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 잠시 후.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300m 앞 한국민속촌 신갈. 지금은 오후 4시 12분이고요. 그늘을 빨리 찾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야, 이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너무 시끄럽죠? 에어컨을 만땅으로 틀었고, 뒤에까지는, 뒤에 사람도 없고, 저만 시원하면 되죠. 녹아라! 어떻게 이렇게 뜨겁다요? 얘 이름은 페이소예요. 페이소. 옥토넛에 나오는 의무병 같은 의무대원입니다. 얘는 대쉬인데, 대쉬. 얘는 옥토넛에서 그 기록을 맡아요. 잘 몰라요. 아무튼 촬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거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위험하죠. 여기 웬 물방울이 있죠? 자, 깜빡이를 껐다가 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빨리 지나가십시오. 오, 여기가 너무 훈훈해요. 지금 엄청 따뜻합니다. 수요일의 내비는 원내비입니다. 원내비. 옛날에는 제가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에어컨으로 조절을 많이 했어요. 얘는 지금 속도래. 팔 길이가 쫙 뻗어야 되네요. 전에 있던 차는 경차다 보니까 금방금방 그냥
모닝 수동을 몰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기가 맨들맨들해질 정도로 저기 봐. 저 유턴하는 차량 때문에 저기가 이게 막혔네요. 맨질맨질해질 정도로 제가 에어컨을 조절 많이 했어요. 오늘 간만에 에어컨 조절을 해봅니다. 저는 이거보다 조금 한 단계 낮춰서도 괜찮거든요. 근데 저의 그 고프로가 가끔 꺼져요. 이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덮지 않게 해주는 게 낫겠죠. 여기 왼쪽에 있는 하얀 차 좀 달리네요. 왼쪽에 있는 하얀 차는 왼쪽으로 가는 거는 그럼 패스. 얘도 아직 44도입니다. 와. 이 차는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들리죠? 1, 2차로가 직진 차선이고, 3차로는 저 고가 옆 도로를 가게 돼 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저 SM5 차량은 뭔가 실수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시 들어올 겁니다. 자기 직진해야 되거든요. 제 예상이 맞다면 잠시 후 다시 들어오겠지만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고민했지? 그죠? 희한하죠? 고민할 일이 아니었는데 고민을 했어요. 자, 뒤에서 스포티지 차량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새치기 할 가능성이 한 73%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다가 옆으로 끼는 거죠. 잠시 후 사고 그냥 욕심 내지 않고 저희 뒤로 그냥 천천히 와도 좋은데. 아, 끝까지 갔네요. 그죠? 저기서 아까 저기에 낄 정도였으면 아까 껴도 됐어요. 아유, 뭐 하는 겁니까? 더 앞으로 가고 싶었나 봐요. 그죠? 에휴, 못 났습니다. 못 났죠? 4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저 제네시스는 좌회전 차량이겠죠. 여기서 끼어드네요. 이 뒤에 차량도 좀 뭔가 이상하죠? 제발. 이거 봐요. 여기서 엄청 끼어듭니다. 여러분, 이런 운전 남직하지 않아요. 남직. 오! 뒤에 제 차가 진짜 빨리 오네요. 덮칠 듯이 왔어요. 코란도 G4레스턴인가요? 잠시 후 과속이 신호단속에 주의하십시오.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멈출 수 있죠. 아까 오전에 비 올 때 외부 공기 유입하면서 습도 조절을 한번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거의 어디서 꽉 포개놨더라고요. 그래서 습도가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시 미도
저도 스타트가 느렸는데 왼쪽 차량은 진짜 느렸네요. 근데 핑 달리나봐요. 칸! 칸이네요, 칸. 저는 몰랐는데 저 올란도 차량이 국민 아빠 차래요. 제 주변에 올란도 차를 끄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아무튼 300m 앞 경로상 나름 크고 좋죠. 그 트렁크가 되게 잘 상단이 상당히 잘 접혀요. 이렇게 딱 평면으로. 와, 운전만 했는데도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이렇습니다. 와, 좀 이따가는 그 제가 아무리 햇빛이 있어도 창문을 늘 열어놨거든요. 열어놓으니까 진짜 많이 나와야 40도 나올까 말까였거든요. 잠시 후 그런데 와, 오늘은 48도가 나오다니 놀랄 노자입니다. 왼쪽의 모닝이 과연 계속 차선을 타고 갈지 우측으로 오게 될지. 여기도 엄청 끼어드는 곳이거든요. 자, 어? 아, 이거 제가 터치했나보다. 띡. 그죠? 4시 29분. 그럼 위에 4시 6분 남은 뭐 이렇게 뜨네요. 이렇게 누르면 이게 돌아가면서 되는구나. 저는 이게 좋네요. 오토바이에 헬멧을 쓰지 않았네요. 아유. 4604 저에게 또 의미 있는, 보셨나요? 지금 모닝이 그 와중에 끼어들었어요. 아까 제가 직진할까요? 우측으로 끼어들까요?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측으로 끼어들었네요. 아유. 아들 운전은 참. 운전할수록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물론 저처럼 운전해도 사고 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운전해도 사고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죠. 나름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했는데 종종 저도 사고가 나거든요. 다행히 이제 추돌사고라든가 누구와 이렇게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거는 잘 안 나요. 저 혼자 막 여기저기 꼼짝꼼짝 하고 사고 나는 경우가 있죠. 자, 빨간불이기 때문에 초록불이지만 저는 좌회전이 있지요. 그래서 천천히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뒤에 차량도 좌회전 차량이네요. 자, 이거 안 가면 안 되는데 이거 봐요. 대단한 양심들이지 않습니까? 잠시 후 그래도 달려온 걸로 봐서는 갈 수도 있었겠다 싶기도 했는데 배짱이 없었는지 양심이 있었는지 주변입니다. 멈췄네요. 자, 저는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더위 이제 더위 끝자락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잠시 후 모두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